네, 오늘 1부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 출마 충북 음성 고향에서 출마 네,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이유가 딱히 있나요? 제가 공직 첫 그 뭐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예. 고향에서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 시험 붙으면 이제 지방 수습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저희 동기분들은 서울 근무를 자원하셨고요. 예. 저는 이제 고향 근무를 자원해서 청주에는 충북 도청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이례적인데 예. 제가 이제 군청 근무를 꼭 하게 되려고 자원을 해서 고향인 충북 음성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시 패스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음성군청에서는 고시 출신이 두 번째로 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 음성 사람은 처음이었다. 음성 사람은 처음이었다. 군청까지 온 것이. 군청까지 온 네, 게.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몇 개월 근무하면서 공직의 어떤 초심을 다졌던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간 뭐 고향이기도 하지만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한 군청에서 시작한 음성에 가서 동네 어른들도 좀 뵙고요. 또 그 옆이 진천이 저희 또 외가입니다. 예. 진천까지 가서 좀 만나보면서 예. 기왕이면 그 공직에 시작했던 그 초심을 갖고 했던 곳에서 예.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했고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이 고향을 굉장히 그 애착이 많으셨어요. 생고 진천이라고 뭐 진천 뭐 살기 좋다고 유명하죠. 예. 뭐 진천 음성도 좋고 진천도 예. 좋고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 고향은 이제 음성이고 어머니는 진천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런 공직 초심 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랑했던 또 고향에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소박하게 예. 제 뜻을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가서 했습니다. 그 어떤 결심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가서 고향 어른들께 좀 의견도 좀 여쭤보고 또 의견을 좀 청취하러 갔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실 테니까 이제 앞으로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러 갔다가 네. 아, 기왕이면 그냥 고향에서 제가 뜻을 밝히는 게 좋겠다 네, 하는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가기로 한 전날 가서 제가 뜻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또는 의미 있는 곳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예. 아마 제게는 고향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예. 이렇게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뜻을 정치의 뜻을 밝히시고 창당을 지금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되죠? 창당까지 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 뭐 최종적으로 창당까지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까지의 다른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를 넘는 정치 세력의 교체를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좀 달라야 되겠다. 다른 방식은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음성에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예. 디지털 정치 플랫폼이라든지 디지털 정치 플랫폼 네, 예. 또는 뭐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런 정치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만 예. 가서 보니까 80세 넘은 어르신들도 다 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오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또는 정책에 대해서 보이스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디지털 기반 또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예컨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은 없을까. 그럼으로써 소수의 이 정치 엘리트나 또는 그 뭐라고 할까요.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생활 정치 차원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이 어떤 정치 세력화를 조금씩 하다가 창당까지도 하는 방안도 아주 배제하진 않으면서 예. 우선은 아주 간단하고 예. 또 쉽게 많은 국민들이 아주 즐겁게 그 동참하고 참여하고 목소리 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치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간이 네.
그 앞으로 이제 대선이 우리가 3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월 남지가 않았는데 네네. 디지털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서로 네트워크화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오프라인 정당은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최근에 네. 이제 제가 그 선언을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저희 그 페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아반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래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그래서 아반떼 이제 예. 막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 재작년 부총리 그만두고 그 지방을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예. 그쪽에서 몇몇 지방에서 벌써 그 단톡방에 아반떼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 그 남쪽 쪽에서는 벌써 한 100개 정도 단톡방이 그 뭐 아주 소규모죠. 예. 뭐 아반떼 무슨 모임, 아반떼 무슨 모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그 어떤 움직임에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빨리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 작은 불씨가 이제 이 벌판을 태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아래부터의 반란 또는 깨어있는 많은 일반 서민들의 참여와 또 즐겁게 의사결정에서 보이스를 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직 급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오프라인 정당 문제는 예. 나중에는 필요성을 아마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상. 그렇죠.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정당만으로는 안 되게 돼 있고. 예. 오프라인 정당을, 해야 되는 법적 그 어떤 의무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최소한의 요건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존의 정치 하시는 분들의 방법과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이 국민들과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분들,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청년들의 보이스를 낼 수 있고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의도 정치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명망가들 또는 국회의원들, 과거에 뭐 큰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연합하고 뭐 서로 손잡고 악수하고 그거 사진 찍고 뭐 이런 정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같이 연대하니까 우리 세력이 이만큼 커질 거야. 네네. 이게 이제 보통의 이제 여의도 정치의 문법이었는데 이거는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그와 같은 세력의 이합 집산 또는 세력의 유리와 불리를 따져서 하는 인위적인 어떤 그와 같은 것들 또는 소위 말하는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정치 공학 예. 그런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교체를 얘기하면서 방법은 옛날 방법과 구태연할 방법을 한다고 하면은 옳은 길이 아닌 것 같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의가 제가 있질 않아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결인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 세력의 교체나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과거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뜻을 같이 한다면은 그것은 뭐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 해서 바꿔봅시다. 지금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의 결합 그런 면에서의 뜰 같이 하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결합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의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세력의 교체 예. 또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승자 독식 구조를 깨고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우선 가진 사람부터 기득권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저부터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양당으로부터 수많은 요청을 받아도 그 거절했던 이유가 저부터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기존의 기득권에 숟가락 얹지 않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많이 예.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얘기가 예. 조금 그 상충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 예. 거는 기존의 방법 따르지 않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깨기 위해서 예. 기득권을 버리면서 같이 할 사람들은 누구도 같이 동참하자.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라 같이 합시다. 파트너로 같이 합시다 하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과의 어떤 뭐랄까요. 조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이 가치가 만약에 같이 결합되면 하는 것이고. 물론이죠. 예. 그런 것에서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많은 분들. 저는 우리 제도상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대기업 또 저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료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은 승자 독식구조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지금 누가 됐든 그와 같은 기득권을 깨면서 정말 우리 사회 문제를 그 우리부터 내려놓고 해결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 가치가 제가 말씀드린 승자 독식 구조를 깨면서 우리나라를 기회의 나라를 만들자.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네. 더 고른 기회를 주는 식으로 나가자는 취지에 찬성하고 그 방법을 같이 한다면 젊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두 거대 정당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네? 두 거대 정당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그럴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눠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기득권 놓기 어려울 거예요. 예. 뺏지단 분들 기존의 거대 정당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두가 다 기득권들이거든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선거법 개정해야죠. 예. 또는 개헌까지 해야 되죠.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승자들의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예. 그다음에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한 표만 이기면은 이기는 국회의원 선거제. 그래서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제 만들었더니 철저하게 꼼수로 그랬죠. 그 예. 무력화시켰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됐거든요. 예. 전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도들이거든요. 우리 경제 쪽에서도 많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노력과 기여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것들. 그렇습니다. 또 관료나 또는 일부 계층에서 한 번 시험으로 평양 갖는 철밥통. 또 뭉치면 산다에서 순혈주의, 끼리끼리 예. 또는 전관예 이런 건 전부 다 기득권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부터 내려놓고 이거를 깨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같이 동참을 하고 방법과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한다면 같이 할 수 있죠. 다만 그것을 최근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국민의당과 합당 같은 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한 예. 새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뭉치자든지 또는 뭐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제3지대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제3지대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저희가 기존의 어떤 방법 또는 새 유불리에 따라서 뭉치자 정치공화를 뭉치자는 이거는 배제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같은 가치를 가진 분들과의 그 어떤 파트너십 협조 이런 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회공화국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때문에 기회가 박탈당했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큰 화두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집값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우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예를 들면은 너무나 많이 풀린 돈, 낮은 금리, 또 정부의 정책에서의 일부 그 잘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 간에 서로 간에 어떤 혼란과 또 그 잘못된 사항들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백과쟁명식으로 지금 쭉 대안을 내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문제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공급 확대해서 100만 호다, 280만 호다. 마치 그 747 공약처럼 성장 몇 프로 하겠다. 예. 뭐 일자리 몇 개 만들거나 똑같은 구호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부동산 문제 복잡성을 이해를 하면서 대책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다, 예. 다 이게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규제 문제, 공급 확대 문제,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예, 금리도 있고요. 예. 금리도 있고 예. 어제 뭐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부가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야 되면서
또 규제나 공급 확대라면서도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자가 종합예술처럼 맞물려서 일관되고 예. 지속 가능하고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의 수단은 규제 문제와 공급 확대 문제로 그 귀결이 되겠지만 지금의 수도권 올인 구조와 지역균형 발전 문제를 같이 보면서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 문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가신 분들 지금 올라가길 원해요. 또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되길 원합니다. 예. 어떤 특정한 개발 사업, 예컨대 GTX라든지 됐을 적에 그 노선에 포함이 안 된 주민들은 시위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 정서는 집값을 안정시켜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같이 솔직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고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 가능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말씀드린 규제 문제, 공급 확대 문제, 지역균형 발전을 같이 풀어야 될 문제죠.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TV 토론회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견 발표회 같은 걸 했는데 그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전 발표 외에 비전은 없다. 비전 발표에 비전은 없었다. 뭐 예. 붕어빵에 붕어는 없다. 붕어빵에 붕어는 없다. 이거 아닌 것처럼. 예. 그 제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제 느낌은 예. 한쪽은 현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 그리고 채워진 것 같고요. 다른 한쪽은 맥없는 구호성 얘기들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전 발표에 비전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대선판에서의 여러 가지 그 논의의 구조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초대 대통령이나 백지시대 얘기하고 있고 또는 과거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네거티브 일색이거든요. 흠집내기 심지어 자기 편안할 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1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네. 예. 지금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우리 후보들이 미래와 경제와 글로벌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콘텐츠를 제시해서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70 선물을 해줬던 목걸이하고 반지하고